제 이름은 야크보입니다. 조자연적인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7월 16일 새벽 2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에게는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은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초자연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날 새벽 2시 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제 골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내와 겪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의 아내가 아닌 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6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삶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씨름했고 저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의 결혼 생활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비웃으며 그분과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약속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를 내게 말하리라. 너를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며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나는 너의 입을 채워줄 것이다. 내게 비밀을 밝혀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던지기를 좋아하셨던 주님,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된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저는 캐롤라이나주 샬롯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주께서 저를 깨우시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에서 들려지는 같은 음성은 걸어라 였습니다. 밖에 눈이 내렸는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종업원은 제게 겉옷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 속으로 걸어가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빌딩만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춥고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저희의 눈을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빌딩 옆으로 천사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날개로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큰 천사가 저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우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야크, 다음에 우리가 해변에 있을 때 내가 보는 방식으로 너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서 있었고 예수님은 저희의 귀에 나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물에서 떠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본 그들의 눈을 통해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순간 사막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회색 짙은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곳이 있었는데 어둠의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에서 완전한 파괴를 보았고 사탄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권능을 압니다.
순간 우리는 십자가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고개를 기울여 그분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저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 옆에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군인들과 눈을 마주쳤고 저의 눈도 군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사랑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를 알고 있다. 나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 갈망하여 더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저는 체테누가에서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거리 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체테누가에서 나오는 긴 굴곡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녀의 폭스바겐 비트를 운전하면서 115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 아내의 친구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더 깊이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몸을 떠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전 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떠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느낌으로 빠른 속도로 바닥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영이 로켓처럼 솟구쳐 보좌를 밝혔습니다. 모든 곳이 빛났고 보좌를 보니 수천의 영혼들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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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 그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그를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저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보좌로부터 274m 떨어진 곳에 심판할 것이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곳이 어디인지 여쭈었습니다. 이곳은 기도의 방이란다. 이곳에서 나는 경배를 받는단다. 예수님은 저의 볼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다윗이 있다. 저쪽에는 모세, 아브라함, 아론, 여호수아. 이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여기 거하며 나를 경배한다. 어제 나는 그들과 함께 지상에 있었다. 오늘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초대되었다. 그러나 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왔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눈물이 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는 제 아내 필리파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이 초자연적인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필리파는 순간 그의 머무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위층 기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신부들과 함께 그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 기름 부음과 초자연적인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의 뼈를 회복시키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와 석회화 되어서 겹쳐 자란 뼈에 한 어린 손이 저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빌 존슨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었니?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년은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저의 뼈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님은 강력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바위들이 부르짖고 바람과 나무들이 경배하고 매일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만남을 요청하십시오. 실제 삶의 만남을 구하십시오. 만왕의 왕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만왕의 왕과 동행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나와 대화할 때 어디 갔냐,
기도할 때 어디 가느냐? 그분은 저에게 내 발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덮개와 날개 아래 비밀리에 당신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에게 속삭이고 아들과 딸로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과 만남을 갖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천사를 봅니다. 아이들도 천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자국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4시에 깨우셨는데 방에 있는 간판에 빛이 발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판에는 탈서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약 30분간 간판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장막을 만든 일과 신약 성경을 쓰는 일까지 다수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슈와 여호와 이레, 라파, 뉘시, 알파와 오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부르죠. 주님, 제가 왜 여기 있는가요? 왜 저를 만드셨나요?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저의 직업은 천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왕국에서 저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세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향한 사랑과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게 확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목적이 있으시고 당신의 왕국에서 발견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만남으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열방을 제자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결혼 생활을 회복시킬 것이고 왕국을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는 열방을 제자화시키기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신령한 초자연적인 만남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